성공보다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가?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되었는데 우리 편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기다릴 때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지 패배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슬픔의 소식을 듣기보다는 좌절의 소식을 듣기보다는 고통의 소식을 듣기보다는 성공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기다리는 많은 무리 가운데 유독 다른 소식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가? 지금 우리 편이 승리했습니다라는 소식도 기다리지만 사실 그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회복의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 한 가지 더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면,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회복의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회복이 되었다. 육신이 회복이 되었다.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 놀라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적인 성공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회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서 두 사람이 베이스 캠프로 달려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의 소식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의 소식이 전달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결국 회복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을 이렇게 다시 반추해 보십시오. 되돌아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내 생활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어. 얼마나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야, 그 영화 봤는데 정말 괜찮아. 한번 봐봐. 권면하고 추천하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나 그쪽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맛집이 있더라고. 한번 거기 가봐. 정말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경험하게 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말할 것이 없는데 짠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경험이 되어질 때 정말로 저절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 내 그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흘러나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마하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히마하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고 다윗이 권면하여서 일부러 압살롬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함으로 그곳에 있는 정보 어떤 소식이 있을 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마하스입니다. 아히마하스는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아히마하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예, 그 부분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예, 그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예, 이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자리에 가든 누구 앞에 가든 좋은 영향력을 인정받는 인생. 다윗은 아이마스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예. 그의 존재만으로도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만으로도 감사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감사와 기쁨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소에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좋은 영향력이 남게 되죠.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의 좋은 능력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하루가 그런 여러분이 되는 좋은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이마스가 왕을 만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왕 다윗왕이여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보다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이마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압살롬이 괜찮으냐? 다윗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어요.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어린 압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압살롬이 정말로 어립니까? 예. 그는 이미 장성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라를 뺏으려 할 만큼 그는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어린 아들일 뿐이었죠. 다윗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의 장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좀 보호해달라, 그를 죽여주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압살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괜찮으냐, 어린 압살롬이 괜찮으냐. 우리 여기 계신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자녀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부모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부모님이 볼 때는 어린 자녀입니다. 품에 안고 싶은 자녀고 늘 항상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성장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세대 교육했을 때 우리 어머니 기도회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울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시나 봐요. 어린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둔 어머님이셨는데 그렇게 우시면서 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나중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이 어디까지 가셨냐면 이 아들이 나중에 군대 가는 것까지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이 된다고 차라리 우리 남편이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신 갔으면 좋겠다고. 남편은 한번 갔다 와서 또 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들 갈 걱정에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이 되시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바라본 겁니다. 나라를 반역하고 나를 반역하고 내 목에 칼을 겨누는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압살롬은 괜찮은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했던 그 범죄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그 죄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취하고 그를 버렸던 사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닙니까? 내가 원한다면 누구든 취할 수 있다라는 그 나쁜 영향력 결국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도망자의 인생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이 아들 이 모든 것이 다윗은 미안했던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 아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압살롬을 향해서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은 이미 진작부터 표현되었어야 되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대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고백했어야 돼요. 이미 했어야 되는 표현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버렸을 때 불러서 그를 훈계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훈계하고 권면했어야 됩니다. 버림받았다라고 느꼈던 다말을 불러서 위로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압살롬의 이 분노가 사그러들었을 거예요.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죽고 나서 여러분 다윗에게 승리가 승리겠습니까? 이미 사랑하는 자녀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능력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내가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런 표현은 그러나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하십시오. 때가 늦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예.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가 용서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잡고 품 안으로 끌어들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 세상적인 성공보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능력이에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이 표현을 해야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 못할 때 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때가 다가온 거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표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관심이, 아니, 표현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이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예. 사랑한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축복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표현되어지는 능력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